35페이지 외국인 35번 외국인 토지법 보겠습니다. 외국인 토지법도 시험에 반드시 출제됩니다. 1번 외국인 토지법상 외국인의 범위는 사원 또는 구성원의 2분의 1 이상이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법인 또는 단체입니다. 2분의 1입니다. 여기 2분의 1이고요. 주택,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에서 최우선 면제, 주택, 상가, 매각 대금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주택의 면적이 2분의 1 이상이면 전부 주택에 대한 중개보수 규정을 적용합니다. 그런데 법인의 대표자는 공인중개사이어야 하며 대표자를 제외한 임원 또는 사원의 3분의 1 이상이 공인중개사여야 합니다. 임원은 3분의 1입니다. 나머지 다 2분의 1입니다. 그 다음에 2번 외국인 토지법은 외국인이 대한민국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그래서 건물만 취득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토지 양도하는 경우에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양도소득세는 외국인이 양도하면 양도소득세를 누가 내요? 외국인이 양도했을 경우에 양도소득세를 매수인이 내국인인 경우에 누가 내요? 양도소득세? 외국인이 매도인이고 우리나라 사람이 매수인인 경우 양도소득세? 매수인이 내야 되죠? 매수인이 내야 됩니다. 지금 뉴스 파는 사람이 내야 되는데 외국인이 그냥 팔고 신고 안 하고 도망가 버리면 양도일이 속한 달로부터 2개월 이내 신고 납부해야 되죠, 원칙적으로. 근데 안 내고 도망가 버릴 수도 있잖아요. 그 지금 뉴스에 요즘 나오던데 외국에 뭐 만수른가 저기 기업 1800억 그 양도소득세 원천징수 10% 원천징수예요. 10% 또는 나중에 이제 실제 양도 그 소득세 계산한 것 중에서 둘 중에 낮은 걸 받거든요. 그래서 원칙적으로 보통 10% 원천징수합니다. 그래서 그 만수른가 그 회사가 우리나라 IS 국가투자소송제도에서 우리나라를 상대로 소송 제기했더라고요. 양도소득세 원천징수가 미리 떼버렸는데 그 외국인인 경우 외국인하고 그래야 할 때 이거 주의하셔야 돼. 현업에서 뭐 시험엔 아직 나온 적은 없는데요. 양도소득세를 원천징수해가지고 매수인 해야 돼요. 외국은 가버릴 수도 있으니까. 매수인은 매각 잔금을 줄 때 10% 떼고 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이 매수인이면 나중에 매수인이 취득세 내려고 하면은 양도소득세 내라고 그래요. 자, 그 다음에 3번 토지 취득 신고는 전자문서로 신고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임받은 자가 대리할 수 있다. 우리 부동산 거래 신고도 전자문서는 대리인이 할 수 없죠. 전자문서는 대리권을 수여했는지 여부를 인터넷상 확인하기가 지금은 어렵기 때문에. 4번 외국인이 계약에 의하여 토지를 취득하는 때에는 취득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신고해야 된다. 계약을 원인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60일 이내 신고합니다. 60일 이내. 계약 이외의 원인인 경우에는 6월 이내 신고해야 되죠. 계약을 원인으로 한 경우에는 60일 이내 신고고 60일 안에 신고하지 않는 경우에는 60일 이내 신고 안 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6월 이내에 신고 안 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우리 서브노트 103페이지 맨 위에 있습니다. 103페이지 맨 위에 서브노트 103페이지 맨 위에 표 이거 별표하시고 여기서 한 문제 시험에 출제됩니다. 103페이지 103페이지 맨 위에 있는 표 여기서 한 문제 나오고 만약에 여기서 안 나오면 102페이지까지 합해서 한 문제 나옵니다. 102페이지 거기에 맨 밑에 박스하고 두 개 합해서 102페이지 맨 밑에 보면 허가받아야 되는 지역구역 군문자야 같이 시작
허가받아야 되는 지역구역입니다.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문화재 보호구역, 자연환경보전법에 의한 생태경관보전지역, 야생, 생물, 특별보호구역 이 네 군데에서 허가받아야 된다는 말을 하고 나머지 토지거래 허가와 관련된 내용 103페이지 맨 위에 시험에 여기서 한 문제 출제된다. 별표해놓고 꼭 암기하셔야 되고요. 5번 35번에 외국인이 경매로 취득한 때에는 취득한 날로부터 6월 이내 신고해야 되고요. 신고 안 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계약 이외의 원인은 6월인데 경매는 매각 대금을 완납한 날로부터 6월 이내죠. 매각 허가 결정을 받은 날로부터 6월 이내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료한 날로부터 6월 이내에 X로 출제됐습니다. 매각 대금을 다 낸 때에 소유권을 취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유권을 취득한 날로부터 6월 이내입니다. 외국인 토지법 허가는 그런데 미리 허가는 며칠 이내 받아야 돼요. 허가는 신청하면은 15일 이내 허가 여부를 통보해야 되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는 허가 신청하면은 민원 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원 처리 기간 내에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해야 됩니다. 그 민원 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에 가보면은 행정자치부 장관이 고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행정자치부 장관의 고시에 의하면은 지금 현재 15일 이내에 역시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해야 됩니다. 국토법에서도. 그러나 국토법에서는 직접적인 15일이라는 명문 규정이 있는 게 아니라 민원 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원 처리 기간 내에 이렇게 되어 있다고요. 35번에 답 4번이고요. 그 다음에 36번 보겠습니다. 옳게 설명한 것은 했는데 36번 35번에 4번 예. 4번 61안에가 계약을 원인으로 토지를 취득할 때는 예, 토지 취득일로부터 60일이 아니고 계약일로부터 60일입니다. 계약일로부터 103페이지 서브노트 103페이지에 있습니다. 계약일로부터 60일. 우리 서브노트에 60일도 계약일로부터 60일, 잔금일로부터 60일 나와 있죠. 외국인 토지 취득 계약일로부터 60일, 부동산 거래 신고도 계약일로부터 60일, 소유권 이전 등기는 잔금일로부터 60일, 취득세 납부도 잔금일로부터 60일 이렇게 있고요. 또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지목변경 신청도 60일 이내에, 그 다음에 또 질서 위반 행위 규제법에 의해서 과태료 이의 신청도 60일 이내에. 4번이고요. 35번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험에 반드시 출제될 것입니다. 민법의 민사특별법에서 한 문제, 우리 중개실무에서 한 문제. 1번 주택의 임대차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확정일자 부여기관에 해당 주택의 확정일자 부여일, 차임 및 보증금 등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확정일자 부여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다. 이게 맞습니다. 맞는데 이 이해관계인에 우리 개업공인중개사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건물주 위임장 같은 걸 받아야 됩니다. 지금 중개사고 가장 많이 나는 게 다가구 주택 선순위 임차인 설명 안 해가지고 경매 넘어가가지고 손해배상 청구 들은 게 1입니다. 40 공제금 지급되는 거 약 48%가 그거더라고요. 그 다음에는 부동산 사기입니다. 사기. 어제 뉴스에 나왔던 것처럼 예를 들어서 사기꾼이 주민등록증 위조해가지고 왔는데 그건 발견 못하고 한 거 이런 거, 또는 개업공개사가 세입자들한테 월세로 받아가지고 주인한테는 전세라고 주고 이렇게 해가 떼먹은 거, 이런 사고가 두 번째 많습니다. 통계가 제가 논문 쓴다고 그 통계 다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조심해야 됩니다. 1번 이게 작년에 신설됐습니다. 옛날에는 없었어요. 옛날에는 확정일자 받으면 그냥 날짜만 적었지 금액도 안 적었단 말이에요. 옛날 확정일자는. 지금은 금액도 다 적고 정확하게 다 적어요. 구체적으로 확정일자 받으러 가는 사람의 인적상까지 다 적더라고요. 저도 이 바뀌고 나서 한번 직접 확정일자 받으러 가봤어요. 그러니까 받으러 간 사람 인적상까지 다 적어요. 그 주소 틀리도 확정일자 안 받아줘요. 거기 나타나는 주소, 행정 주소, 도로명 주소 틀리면 확정일자 안 받아줘요. 그러니까
이 계약서 쓸 때 두 번 적어야 되잖아요. 부동산 표시는 소재지, 집은 주소 적고 맨 밑에 또 거래 당사자 주소 적을 때는 도로명 주소 적어야 되죠. 그 도로명 주소 틀려도 확정일지 안 받아주더라고요. 피곤해요. 이제 계약 공개서도 현업에이스 보니까 주소를 잘못 적어가지고 다시 적어오라고 하니까 또 온다고요. 그러면 좋아하겠어요? 안 좋아하겠어요? 짜증내죠? 그 주소를 고치면은 원래 주말 뭐 두 줄 긋고 고치면은 개업공인회사 도장 찍고 임차인 임대인 도장 다 받아야 되는데 임대인 도장은 지금 받을 수 없잖아요. 주인도 없기 때문에 피곤해요. 그러면 뭐 물론 도장 안 받았다고 해서 그 계약이 무효가 아닌데 의뢰인은 왜 주인 도장을 안 찍어주냐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주인 도장은 지금 뭐 찍을 수도 없잖아요. 며칠 지나고 나서 확정일자 받으러 가보니까 동사무소에서 안 된다 하고 이런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 주소도 정확하게 적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개업공개사들은 이 임대차 계약인 경우에는 우리 실거래가액 신고도 안 하기 때문에 보통 소득세 신고할 때 누락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현실적으로. 근데 다 데이터는 축적되고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지금 실임대가까지 다 공개하고 있습니다. 다 이게 확인한다는 얘기인데 동사무소에서 이게 확정일자 부여받을 때 입력하면 자료 입력하면 그게 다 정부 데이터에 축적되고 있습니다. 정부에는 임대가격도 다 파악하고 있다고요. 실임대가격까지 1번이 답이고 2번은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은 일자와 저당권자의 설정등기일이 모두 같은 경우 임차인이 우선하는 게 아니라 동순이 안분배당이죠. 1일날 이사하고 2일날 전입신고하고 3일날 확정일자 받고 3일날 근저당이 되어 있다면 이런 경우는 이 근저당하고 3일날 확정일자하고 동순이 안분배당입니다. 반대로 그러면 3일날 이사하고 2일날 전입신고하고 1일날 확정일자 받았다 하더라도 이런 경우는 누가 먼저 배당받아요? 1일날 확정일자 받고 근저당은 3일이라면 3일날 이사하고 2일날 전입신고하고 1일날 확정일자 받고요. 근저당도 3일이고 이런 경우는 누가 먼저 배당받냐고요? 확정일자는 확정일자 받은 당일날 우선 면제 효력이 생기죠. 확정일자는 당일인데 그러면 누가 먼저 받냐고 이사는 3일날 하고 전입신고는 2일날 하고 확정일자는 1일날 받았다고요. 근저당은 3일이고 이 근저당권자와 1일 확정일자 받은 임차권자 중에서 누가 먼저 배당받냐고요. 근저당이 먼저 배당받죠? 3일. 확정일자는 비록 1일날 받아도 이 두 가지 대항력을 갖춘 상태에서 확정일자 받으면 확정일자 받은 당일이에요. 대항력이 두 가지를 다 갖춘 다음날 오전 0시이기 때문에 4일날 오전 0시이기 때문에 이거는 4일날 오전 0시에 우선 면제 효력이 생겨요. 그래서 3일 근저당이 먼저고요. 만약에 근저당이 4일이라고 한다면 같은 4일이지만 이건 오전 0시고 근저당은 한 9시는 넘어야 되니까 확정일자부 임차권자가 먼저 배당받겠죠. 확정일자 받은 당일인데 단 대항력을 갖춘 상태에서 그렇다고 이거 대항력이 그 다음날 생기기 때문에 비록 1일날 먼저 확정일자 받아두어도 그 다음날에 두 가지를 다 갖춘 다음날 오전 0시에 우선 면제 효력이 생겨요. 그 현실적으로 본다면 이 두 개가 전입신고가 사실은 중요하거든요. 이거는 공시기능이 있지만 이사한 거는 공시기능이었기 때문에 나중에 지나버리면 이사 며칠 하는지는 입증할 수가 없죠. 그래서 실무적으로는 거의 전입신고한 날짜하고 확정일자 날짜만 보죠.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거의 다 어떻게 해요? 이사하는 날 보통은 현실적으로는 똑같잖아요. 이사 1일날 하고 2일날 전입신고하고 1일날 확정일자 받고 융자도 1일날 받는다고 만약에 이게 매도인 임대인도 막 사가지고 세를 놓는다면 그날 대출을 받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 가지가 다 똑같아. 이사도 1일, 전입신고도 1일, 확정일자도 1일. 보통 이 세 가지 똑같이 하죠. 보통 이사하면 바로 그날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 받고 다 하잖아요. 그리고 근저당도 똑같이 1일이다. 이 세 똑같을 경우에는 자 누가 먼저 배당받냐고요. 확정일자부 임차권자, 근저당권자. 근저당이 먼저 받겠죠. 이거는 1일이지만 요거는 다음날 두 가지를 이 두 가지 대항력이 다음날 생기기 때문에 2일날 오전 0시에 우선 면제 효력이 생긴다고요. 근데 이거는 먼저 이렇게 전입신고를 해가지고 다 대항력이
3일 오전 0시에 생겼잖아요. 생긴 상태에서 확진일자 3일 받으면 우선 면제 효력이 3일 오전 0시가 아니라 3일 생기는 거잖아요. 3일 낮에. 이것도 3일 낮에. 그래서 확진일자를 오후 2시에 받고 근대당을 오후 4시에 받아도 그는 표가 안 나잖아요. 그러니까 똑같다고 동순이라고요. 시각까지는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반드시 한 문제씩 출제됩니다. 민법에서, 민사특별법에서 하나는 두 문제 출제되죠. 상가나 주택 이런 데서 한 군데서 두 문제 출제되잖아요. 이번에는 상가 건물임대차보호법이 5월 13일부로 개정됐기 때문에 거기서 두 문제 나올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3번 대항요건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인 임차인은 경매 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하지 않더라도 당연 배당채권자에 해당된다. 배당요구 해야 되죠. 당년 배당채권자는 등기사항증명서 등을 통해서 채권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전세권자, 저당권자, 근저당권자, 그 다음에 임차권 등기명령에 의해서 등기한 임차권자 이런 경우는 당년 배당채권자입니다. 그런데 확정일자 받은 임차권, 뭐 판결문 이런 것은 배당요구 해야만 됩니다. 4번 전입신고는 임차인 명의로 전입신고가 정확하게 되어 있어야 되며 가족은 인정되지 않는다. 배우자나 자녀의 주민등록도 대항력으로 인정되죠. 판례가. 그래서 만약에 일시적으로 이사를 갔다 돌아오려면 임차인 혼자만 가고 가족들 남겨두면 대항력은 계속 유지되겠죠. 5번 경매의 배당순서에서 선순위 저당권보다 먼저 배당받는 최우선 면제권이 인정되려면 임대차 계약에서 확정일자를 받아야 된다. 최우선 면제는 확정일자와는 상관이 없고 대항력만 갖추면 되고 확정일자 받으면 후순위 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전액을 우선 면제받죠. 그래서 최우선 면제만 받으려면 확정일자는 받아도 되고 대항력만 갖추면 된다. 그래서 36번에 1번이 맞는 답입니다. 37번 이게 바로 상가건물임대차계약서 이번에 생긴 권리금 제도에 대한 내용입니다. 1번 5월 13일부로 신설됐으니까 이번 시험에 반드시 나온다고 봐야 되겠죠. 1번 임대인은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시까지 권리금 계약에 따라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방해했다가는 나중에 3년 안에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손해배상금은 새로운 신규 임차인이 지급하려는 권리금하고 현재 그 사람이 장사하고 있는 그곳의 권리금하고 둘 중에서 낮은 비율을 초과할 수 없다. 손해배상액은. 그러면 새로 신규 임차인이 내리는 권리금은 얼마인지 알 수 있지만 현재 임차인의 권리금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평가 방법을 고시합니다. 그럼 결국 감정평가사가 평가하도록 되어 있고요. 지금 행정예고가 되어 있는데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 유형재산은 원가 방식으로 평가하고 유형물, 예를 들면 뭐 그런 거 있을 거 아니에요. 뭐 냉장고 이런 거는 원가 방식이니까 산 가격이 되겠죠. 원가 방식으로 하고 무형의 자산, 그렇죠. 신용 이런 거는 수익 방식으로 평가하고 만약에 이런 원가 방식, 수익 방식으로 평가할 수 없을 경우는 뭐 비교 방식으로 한다. 이렇게 그냥 감정평가 일반 이론이 돼 있어요. 일반 이론. 그런 식으로 뭐 어떻게 일일이 뭐 몇 번지는 어떻게 평가한다 이렇게 할 수가 없죠. 그냥 감정평가사들이 돈 벌 수 있겠더라고요. 재량권이 있으니까 자기가 알아서 쉽게 말하면 알아서 평가한다는 이야기예요. 원가 방식으로 평가하고 뭐 건물, 냉장고 같은 거 중고 있으면 중고 시세대로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평가하도록 돼 있더라고요. 그 평가 방법까지 우리 시험에는 안 나오겠죠. 어쨌든 그 손해 방해하면 안 되고 방해하면은 손해배상을 해줘야 되는데 그 손해배상금은 신규 임차인이 내려는 권리금하고 이미 장사하고 있는 사람 그 장사하고 있는 임차인의 권리금 중에서 낮은 비율을 초과할 수 없다. 이 못 받으셨어요. 권리금 자료 안 나와서 못 받았겠네 하고 어제 드렸는데 안 받았어요. 학원에 못 나와요. 인터넷으로만 드려야 돼요. 나오기는 힘드냐고 인터넷으로만 드려야 되고 강의를 저녁에 나오세요. 그래요. 억지로라도 나오는 게 좋아요.
인터넷으로 듣는 거는 정말 독한 사람 아니면 힘들어요. 저는 인터넷 틀어놓고 많이 들어봤는데 한 번도 끝까지 한 시간을 들어본 적이 없어. 어느 날 틀다가 침 질질 흘리고 일어나 보면 벌써 그거는 꺼져가지고 그게 정상이에요. 그게 인지상정이에요. 근데 그걸 독하게 끝까지 다 듣는 사람 봤어. 그래가지고 합격하는 사람 봤어요. 개업하겠어요? 못하겠어요? 인격장애 있어가지고 개업 못해요. 성격이 원만하지 못해가지고 그런 사람은 독한 사람이기 때문에 개업해도 망해요. 원만한 인간관계 형성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독해요? 본인은? 웬만하면 학원에 나올 수 있으면 나오는 게 좋아요. 억지로라도 나와서 앉아있어서 수업은 끝까지 들어본다. 시험 볼 때까지 이기는 각오, 뭔가 하나의 각오는 돼 있어야 돼요. 권리금 이거 반드시 출제됩니다. 2번 임대인이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장해 주지 않아 임차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3번 2번의 그 손해배상액은 신규 임차인이 임차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 권리금 중 낮은 금액을 넘지 못한다. 맞습니다. 4번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 건물을 1년 이상이 아니라 1년 6개월 이상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장해 주지 않아도 된다. 그럼 이건 뭘까요?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건물주가 지금 세입자 내보내고 앞으로 동창의 사무실로 1년 6개월 이상 사용하는 것을 의미할까요? 아니면 현재 장사하고 있는 임차인이 영업용 건물로 1년 6개월 이상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를 의미할까요? 이게 해석상 뭐겠어요? 여러분들 생각할 때는 1년이 아니고 1년 6개월이라고요. 1년 6개월 이상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장해 주지 않아도 된다 돼 있는데 1년이라고 해서 X라고 이게 답이라고요. 아직 해설은 못 받았어요? 예? 답은 못 받았어요? 답 못 받았는데 아까 답 어떻게 맞춰보는데 뭐가 답인 줄 알고 답은 있냐고 답. 아까 채점 하시는 것 같길래 그 이게 빨리 생각을 해보라고. 무조건 암기하는 것보다 이게 4번 1년 6개월 이상 4번이 답이에요. 1년 6개월 이상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는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장해 주지 않아도 된다 이런 말이 있는데 그게 무슨 말이겠냐고요. 지금 현재 임차인이 영업용 건물로 1년 6개월 이상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를 의미할까요? 아니면 건물주가 너 나가라고 내 동창회 사무실로 써야 되겠다. 내보내고 1년 6개월 이상 동창회 사무실로 쓰면은 권리금 회수를 보장해 주지 않아도 나중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하지 않는다는 말일까요? 뭐겠냐고 둘 중에. 저도 이게 해석상 첫 번째인 줄 알았어요. 법 조문만 보고는. 근데 이 입법은 이게 법무부 소관이거든요. 법무부에 전화해서 법무부 상가 물어봐야 돼. 여러분들이 법무부 상가 권리금에 대해서 문의하려고 합니다. 전화번호 대줘요. 그게 물어보니까 이 입법 보도는 건물주가 앞으로 1년 6개월 이상 사용하지 않는 거 위주로 의도로 만들었대요. 그러나 이 조문만 보면 둘 다 해당된대요. 옛날에 장사하는 사람이 1년 6개월 이상 사용하지 않았거나 또는 건물주가 앞으로 1년 6개월 이상 사용하지 않으면 나중에 그때 가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해도 손해배상 안 해줘도 된다 이런 뜻이래요. 예? 그냥 애매하게 그럼 지금 법 조문에는 뭐 명확하게 안 해놨어요. 그 왜 명확하게 안 해놨냐 이런 모르니까 변호사도 먹고 살아요. 요즘 변호사 많은데 돈도 못 버는데 이렇게 해놨더라고. 그 보면 전부 다 뭐 상당한 경우 뭐 잘 이거 뭐 거절할 수 있는 사유 보면 자력이 없는 경우 새로운 신규 임차인 데리고 왔는데 신규 임차인이 차임을 지급할 자력이 없는 경우에는 경제적 능력이 없는 경우 거부할 수 있어요. 또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장 안 해줘도 돼요. 그럼 점쟁이도 아니고 건물주가 사람 한번 얼굴 보고는 보조 월세 낼 능력이 안 될 것 같은데 난 못하겠다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이야기. 그러면 난 낼 수 있다 하고 싸우려면 소송해야 돼 이제 또. 그럼 판사가 소송하는 사이 벌써 몇 달 지나버리면 뭐 이미 계약은 권리금 회수 등 다 끝나버리고 이제 골치 아픈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자꾸 이렇게 따지니까 그 법무부에서 하는 소리가 그래도 없는 것보다는 이 선언적으로라도 이런 게 있으면 주인들이 일단은 권리금을 내 권리금 회수를 보장해 준다는 걸 군인들 의식 속에 인식이 되면 지금 아무 조항이 없는 것보다는 그래도 세입자한테는 낫다 막 이렇게 또 설명하더라고요.
자꾸 제가 따지니까 그렇게 왜 애매하게 해놨냐 하니까 자, 4번이 답입니다. 5번 국토교통부 장관은 임차인과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표준 권리금 계약서를 정하여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요건 국토교통부 장관이 권장할 수 있고요. 상가 임대차 계약서 표준 서식은 누가 권장할 수 있다고요? 법무부 장관이 권장할 수 있습니다. 어제 프린트 내드렸습니다. 자, 이거 말고도 지금 이게 답은 4번인데요. 이거 말고도 권리금에 대해서 생긴 게 신규로 생긴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3개의 차임액을 연체하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말이 신설됐습니다. 3개의 차임액. 종전에는 3개의 차임액을 연체하면 최초 임대차 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 기간이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었죠. 그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 8가지가 있었는데 그 8가지 사유에 해당되면 권리금 회수를 보장해주지 않아도 됩니다. 그건 상당한 이유가 있는 걸로 본다고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은 거절할 수 있거든. 권리금 회수를 보장해주지 않아도 되거든요. 또 그 다음에 하나 달라진 게 대항력이 이제 모든 상가에 대해서 대항력이 인정된다. 옛날에는 2015년 5월 12일까지는 서울에서 환산보증금이 4억 이하의 상가만 대항력이 인정됐어요. 지금은 4억 초과돼도 대항력 인정돼요. 소위 뉴스에 많이 보셨을 거예요. 리쌍, 싸이 얘들 건물 사가지고 지금 장사하고 있는 세입자들 다 나가라고 명도소송해가 내보내버리고 리모델링 해가지고 새로운 세입자 조금 더 리모델링 해가지고 비싸게 새로운 세입자들 받아가지고 권리금까지 직접 받아 챙기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안 돼요. 이게 이제 계약 기간 동안은 건물주가 바뀌어도 세입자 나가라고 못 한다고요. 대항력 인정된다고 이제 모든 상가에 대해서. 그게 이번에 바뀐 내용입니다. 그 어제 내드린 자료에 바뀐 법 조문은 다 들어있어요. 그거 한번 읽어보셔야 돼요. 법 뭐 10조 2, 10조 3, 10조 2, 4 이렇게 신설됐어요. 그러면 만약에 지금 현업에서 보면은 그 상가 하다 보면 주인들이 권리금은 절대 인정하지 않기로 한다. 어떠한 권리금도 인정하지 않기로 한다. 그런 거 많이 넣으라고 하거든요. 보통 넣으라고 하더라고 제가 해보니까 주인들이 권리금은 인정해 주기지 않기로 한다. 이런 걸 넣으라고 하는데 그런 걸 넣어도 특약 넣어도 편면적 강행규정 위반으로 무효랍니다. 그건 무효라고요. 그리고 제가 혹시 강의를 잘못했나 싶어서 법무부에 제가 질의를 해봤는데 이게 강의하는 선생님들마다 다 달라가지고 어제도 질의를 한번 해보니까 만약에 이게 아예 처음부터 5년 계약을 체결했어요. 처음부터 5년 계약 체결해가지고 1년, 2년, 3년, 1년, 2년, 3년, 4년, 5년 이렇게 처음에 아예 5년 계약을 했어요. 그랬는데 이렇게 1년 지났을 때마다 9%씩 올릴 수 있는지 여부를 알려주십시오. 올릴 수 있다 없다. 처음부터 5년 계약했다고요. 아예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5년 계약하는 경우도 있죠. 보통 뭐 이렇게 계속 계약 갱신 요구를 할 수 있는데 아예 안 하고 막 처음부터. 근데 처음부터 5년 하면은 임차인도 위험 부담을 감수해야 되잖아요. 만약 식당 5년 해가 장사 안 되면 보증금 빼야 되는데 5년 동안 못 빼잖아요. 만약에 처음부터 5년 계약 체결해 버리면 장난점이 있죠. 보통 뭐 이게 롯데백화점 뭐 백화점이나 할인 매장이나 뭐 편의점 이런 것들은 장기간 계약을 하더라고요. 좀 그런 건 좀 은행 같은 거 이런 거는 보통 좀 장기간 하죠. 대부분 1년 해놓고 2년 해놓고 나가라고 하면 그런 건 힘드니까. 그래서 장기 계약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거는 임차인도 부담스럽단 말이에요. 장기간 해놓으면 만약에 보증금 5년 동안 안 내줘도 돼요. 장사 안 돼도. 근데 1년 했으면 1년 만에 보증금 내달라면 내줘야 되잖아요. 장난점인데 처음부터 애초에 5년 해놓고 1년 지났을 때 9% 올릴 수 있는지 여부 있다 없다? 올릴 수 있다. 법무부 이 법을 만든 사람한테 직접 물어봤어요. 저는 올릴 수 있다고 강의를 했었어요. 근데 일부 또 이거는 처음 5년 계약하면 없다. 또 이 주택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주택을 처음에 2년 계약하잖아. 우리 2년 계약해놓고 1년 지났는데 5% 올려달라 할 수 있냐고 없냐고요. 보통 1년 계약 안 하고 다 2년 계약하잖아. 아파트는 2년 계약했는데 1년 지났다고 시세가 올랐다고 주변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차임 등이 상당하지 않는 경우 조세공과금 등의 증감으로 인하여 상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1년밖에 안 지났는데 5% 올려달라 할 수 있다고 없다고. 계약은 애초 2년 했는데 역시 그것도 올려달라 할 수 있다.
5%, 상가는 9%. 계약 기간 끝나고 나서 2년 지나고 올리는 거는 두 배, 세 배고 100배도 올려도 상관없어. 시세대로 올리면 돼요. 100배 올려 가지고 실업에 나가면 되겠죠. 근데 다른 데 올라가 보니까 다 100배 올랐으면 할 수 없이 이사비만 더 드니까 그냥 산단 말이에요. 그럼 몇 배를 올리든 상관없다고, 계약 기간 끝나고 올리는 거는. 여러분들도 공부하다가 인터넷으로 찾아보고요. 인터넷이 100% 진리는 아니에요. 인터넷을 찾아보면 여러 개가 있어요. 그 중에서 답변을, 여러 사람이, 많은 사람이 답변한 걸 보면 그게 거의 맞다고 봐야 돼요. 그리고 이게 직접 법무부나 이런 데 가서 물어보면 돼요. 법 조문을 보고도 무슨 말인지 잘 모르면. 저도 이렇게 강의를 해왔는데 또 다른 분이 강의를 달리 하면서 또 제가 강의하는 게 틀렸다 이렇게 말하니까 불안하잖아요. 그래서 한 번 더 확인해 보니까 맞더라고요. 법을 맞는 사람 얻어도. 권리금, 이거 중요합니다. 권리금 반드시 이번에 새로 생겼기 때문에 시험에 냅니다. 5월 13일부로 해가지고 시험 공고일 현재 시행되는 대한민국 법령을 기준으로 답하시오죠. 네, 그래서 37번에 답 4번이고요. 38번 옳은 것을 모두 묶은 것은 1번 부동산의 매각은 호가 경매, 기일 입찰, 기간 입찰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법원이 한 가지를 정하면 된다. 세 가지 방식 맞죠? 니은 기일 입찰에서 매수 신청 보증금은 매수 신청 가격의 10분의 1이다. 내가 써낸 금액의 10분의 1이다. 이게 틀렸습니다. 경매가 한두 문제 정도 나옵니다. 경매에서 이게 가장 시험에 많이 나왔습니다. 경매에서 매수 보증금이 있고요. 한국자산관리공사 공매에서 매수보증금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항고보증금이 있습니다. 항고보증금, 항고보증금. 경매에서 매수보증금은 최저매각가격의 10분의 1 또는 10% 1할 같은 말이죠. 한국자산관리공사 공매에서 매수보증금은 매수신청가격의 신청가격의 10분의 1, 10%가 되겠고요. 항고보증금은 매각대금의 10분의 1입니다. 매각대금의 10분의 1, 10%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저매각가의 10%인데 매수신청가격의 10%라고 해서 틀렸죠? 니언. 예를 들면 최저매각가격 9천만원인데 내가 1등을 하려고 1억을 써냈습니다. 1억을 써내더라도 내가 써낸 금액의 10%를 보증금을 내는 게 아니라 최저매각가격 10% 900만원만 내면 되고 나머지 잔대금 9,100만원 안 내면 실시하는 매각을 재매각, 최저매각가 이상 써내는 사람이 없을 때 다시 하는 매각을 새매각이라고 합니다. 유찰되어서 새매각을 할 때만 가격을 깎아줍니다. 니은 틀렸고, 디귿은 부동산에 대한 압류는 채무자에게 경매 개시 결정이 송달된 때 또는 그 결정이 등기된 때 효력이 생깁니다. 경매 절차가 취소되면 압류의 효력은 소멸합니다. 그래서 경매 신청 기입 등기되면 압류의 효력이 생긴다. 단데 함부로 팔아먹을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맞는 말이고, 리얼 관청의 증명이나 허가를 필요로 하는 경우 매수 신고 시 예를 증명해야 한다. 이거 기출 문제입니다. 38번. 이게 뭐냐면 예를 들면 농지인 경우에 농지 취득자익 증명은 제출을 해야 되는데 매수 신고 시에 제출하는 게 아니라 매각 허가 결정기일까지 제출하면 됩니다. 그래서 1등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 되고 나면 이제 농지 취득자익 증명 신청하면 되겠죠. 매각 허가 결정 기일까지 제출해야 됩니다. 리얼 틀렸습니다. 미음에 경매를 통하여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의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에 허가받을 필요가 없다. 맞습니다. 경매는 허가받을 필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압류부동산 공매도 허가받을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기업의 비업무용 부동산 공매는 3회 이상 유찰된 경우에는 허가받을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답이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9번 정책심의위원회의 모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이 말이 틀렸죠? 공무원의 공무원은 제외합니다. 제가 프린트 내드렸죠. 정책심의위원회 위원, 그 다음에 공제운영위원회 위원, 주택임대차위원회 위원 내드렸죠. 모두 다 모든 거기 모두 다 임기가 원칙적으로 2년인데 공무원은 제외하고요. 공제운영위원회 위원은 협회 회장도 제외합니다.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2번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정책심의위원회 회의에서 공정한 심의 의결하기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에는 심의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심의위원회는 의결로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이니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제척, 제척, 그 다음에 기피, 회피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제척은 친인척인 경우에는 그 제척 사유에 해당되니까 심의위원으로 참석하면 안 되고요. 기피는 민원인이 기피 신청하는 겁니다. 우리 피고인도 판사 기피 신청할 수 있어요. 저 판사한테는 못 받겠다. 재판 불구 공정한 재판을 하기 어렵다. 나한테 옛날부터 암종감정 가지고 있던 사람이다. 이렇게 할 수 있죠. 기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척 사유에 해당되면은 심의위원 스스로 회피도 하여야 합니다. 3번 정책심의위원회 이 문제 중요하죠. 정책심의위원회 올해 반드시 한 문제 나올 겁니다. 신설됐잖아요. 작년에는 시험위원회였어요. 3번 정책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심의위원회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보해야 된다.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회의 전날까지 통보할 수 있다. 정책심의위원회 회의는 7일 전까지, 연수교육 통지는 2개월 전까지, 그 다음에 중개사고 예방교육은 10일 전까지 통보하면 됩니다. 10일 중요합니다. 이거 3번 정책심의위원회 간사는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합니다. 위원장이 합니다. 정책심의위원회 위원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위촉합니다. 그리고 위원은 정책심의위원회 위원은 4급 이상 공무원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간사는 직급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간사만은 우리나라 말로 하면 이게 우리 흔히 동창회 같은 데는 총무라고 하죠. 총무, 간사, 서기, 뭐 간사, 총무, 서기 같은 말입니다. 왜 총무를 안 하고 왜 간사로 합니까? 그러니까 총무는 일본 말이고 간사는 한국말이라 하는데 간사도 일본식 표현이에요. 일본의 간사장 이런 거 있죠. 자민당 간사장 이런 거 있죠. 요즘 우리나라 말로 하면 뭐 사무국장, 뭐 우리는 그냥 모임하면 그렇게 사무총장 이렇게 총무를 안 하고 그냥 사무총장이라고 해요. 좀 더 높은 사람 같이 보이죠? 자, 그 다음에 5번 정책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제외하는 게 아니라 포함하여 7인 이상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된다. 공제운영위원회 위원장은 호선하죠. 위원 중에서 호선하죠. 주택임대차위원은 법무부 차관입니다. 위원회 3개 프린트 내드렸잖아요. 비교하는 거 자꾸 중요한 거는 반복해서 볼 수밖에 없어요. 뭐 여러분들이 오늘 막 신선하고 충격적이고 한 번도 안 본 문제가 전부 다 한 번도 안 본 문제면 그게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아요. 계속 중요한 거는 반복하다 보면 이제 어느 날 갑자기 알게 된다고요. 좀 아는 거 있어도 너무 슬퍼하지 말라고 아는 게 좀 있어도 괜찮아요. 계속 이제 가면 갈수록 아는 게 많이 나오겠죠. 40번 틀린 것은 답은 1번입니다. 중개 실무 교육을 받았다 하더라도 매수 신청 대리하려면 또다시 매수 신청 대리 실무 교육을 받아야 되죠. 중개 실무 교육하고 서브노트 59페이지 한 문제 시험에 반드시 나옵니다. 59 59페이지 별표 넣으시고요. 연수교육, 직무교육, 중개실무교육, 경매실무교육, 중개사고 예방교육 교육제도 비교입니다. 자, 실시권자를 보니까 다 시도지사인데 직무교육은 등록관청도 할 수 있고요. 경매실무교육은 법원행정처장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인데 이 법원행정처장에게 지정승인을 요청할 수 있는 곳은 대학전문대학 협회만 가능하죠. 공기업 준정부기관은 경매실무교육 지정 승인 요청할 수 없고요.
중개 실무 교육은 시도의사가 실시하는데 대학 전문대 협회, 공기업 또는 준정부 기관에 위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실무 교육을 협회에서도 하고 있고 지금 모건대에서도 하고 있고 아마 대전의 다른 대학에서도 하고 있을 거예요. 대학에도 위탁받았거든요. 중개사고 예방교육은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의사 및 등록관청이 실시할 수 있습니다. 중개사고 예방교육은 실시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 교육은 의무적 교육입니다. 실시 뭐 해야 된다 이런 말은 명문규정은 없지만 받아야 되죠. 그러면 이 중에서 돈 안 내고 공짜로 받는 교육이 하나 있어요. 뭘까요? 공짜로 받는 교육? 법조문에 있는데 공짜로 받는 교육이 뭐냐고요? 예방교육은 임의교육이라고 의무교육이 아니라고요.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데 돈 내고 받으러 오라고 하면 가요 안 가요? 지금 안 받아도 처벌규정도 없는데 안 가겠죠? 공짜로 합니다. 제가 예방교육 받아보고 교육도 해봤는데요. 교육 받으러 가니까 연락 왔더라고. 협회 지부장한테 연락 왔어요. 오늘 예방교육 시청에서 한다더라. 오는 대로 이름 적고 안 온 사람 다음에 단속할 때 안 온 사람 위주로 나간다 하더라. 이렇게 소문을 내요. 그러면 겁이 나서 갈 수밖에 없죠. 이게 행정지도에 행정지도 협박한다고요. 안 그러면 아무도 안 오잖아요. 의무교육이 아니니까. 오면 다 이름 적고 본인 사인하세요. 남은 거 사인하다 적발되면 가만 안 둔다 이렇게 하니까 가서 받을 수밖에 없어요. 자, 그 다음에 대상자입니다. 교육 대상자. 이건 시험에 반드시 나오니까요. 별표해놓고 교육제도 다섯 개 중에서는 반드시 나와요. 자, 연수교육은 개업공개사와 소속공개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직무교육은 보조원이 될 사람, 고용할 사람이 되겠고요. 중개실무교육은 등록을 할 공인중개사나 소속공개사가 되려는 자가 되겠죠. 법인의 임원 또는 사원 모두 다 받아야 됩니다. 경매실무교육은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을 할 개업공개사가 받고요. 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만 받습니다. 매수신청 대리인 실무교육은 일반 임원이나 소속공개사 책임자는 중개실무교육은 받지만 경매실무교육은 안 받습니다. 예방교육은 개업공인중개사 등입니다. 개업공인중개사, 소속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임원 또는 사원 모두 다 대상이 됩니다. 중개사고 예방교육은. 자, 교육 목적, 교육 내용입니다. 연수교육은 법제도의 변경사항, 부동산 중개 및 경영실무, 직업윤리 등입니다. 제가 연수교육 평택대학교 뭐 했냐면은 법제도 변경사항이니까 이거 권리금 요거 해줬어요. 권리금 받겠잖아요. 지금 현업에 있는 사람들 잘 모르니까. 이런 게 법제도 변경사항. 이거는 지금 현업에 있는 연수교육은 이미 실무교육을 받았거나 연수교육을 과거에 받은 사람이 또 받는 거죠. 2년에 한 번씩 받아요. 연수교육 2년에 한 번씩 한다. 여기 2년에 한 번씩 한다는 말은 어디 안 적어놓은 것 같은데요. 2년에 한 번씩 해요. 교육, 연수교육. 직무교육은 보조원의 직무 수행에 필요한 직업윤리 등입니다. 모든 교육이 직업윤리는 다 들어갑니다. 직업윤리. 지금 중개보조원 교육은 현실적으로 인터넷으로 들어도 돼요. 인터넷으로 듣는 게 이게 좀 문제가 있더라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로그인 해놓고 틀어놓고 그냥 안 듣고 앉았다가 나중에 다 끝나면 가서 종료 버튼만 눌러도 사실상 됩니다. 지금 좀. 예, 직무교육은 그냥 해. 직무교육. 나머지는 이게 실무교육은 시험 봐요. 실무교육은. 예, 실무교육도 인터넷으로 하루는 가능해. 3박 4일인데 보통 4일 강의하는데 하루는 인터넷으로 들을 수 있어요. 실무교육도. 저는 여기 있는 교육을 지금 전부 다 해봤는데. 자, 중개실무교육은 법률지식, 중개 및 경영실무, 직업윤리 등이고요. 직업윤리는 다 들어갑니다. 경매실무교육은 직업윤리,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경매실무가 되겠고요. 예방교육은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부동산 거래 사고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자, 기타에 보면 교육시간은 연수교육은 12시간 이상 16시간 이하고요. 2개월 전에 통지합니다. 다 중요하죠. 직무교육은 교육시간은 3시간 이상 4시간 이하,
그 다음에 중개실무교육은 28시간 이상 32시간 이하, 폐업신고 후 1년 이내에 재등록시 교육받을 필요 없고, 소속공개사로 근무하다가 1년 안에 다시 등록할 때도 교육 안 받아도 되겠죠? 교육의 유효기간은 1년입니다. 경매실무교육은 32시간 이상 44시간 이하고, 폐업신고 후 1년 이내에 재등록시 교육이수가 필요 없다, 안 받아도 된다. 예방교육은 교육 10일 전까지 통지하거나 공고하면 됩니다. 공고하거나 통지하면 됩니다. 중개사고 예방교육은 현실적으로는 공고해놓고 개별통지를 안 해주고 협회 지회장한테 이야기한다고, 협회를 통해서. 그러면 그 또 교육공개사 친목회로 다 일라고 오잖아요. 그럼 친목회에서 다 일라고 이렇게 하죠. 자, 교육제도 봤는데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거 비교하는 거니까 낼 수밖에 없어요. 이걸 누가 내더라도 한 문제. 40번에 1번이 답이고요. 2번, 사건카드나 확인설명서에는 중개업 등록을 등록한 인장을 사용하는 것이고, 별도로 매수신청 대리 업무를 하기 위해서 인장 등록을 할 필요는 없다. 맞죠?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할 때 등록한 인장을 써야 됩니다. 3번, 법원에 매수신청 대리인으로 등록된 개업공개사가 매수신청 대리의 위임을 받은 경우 민사집행법에 따른 공유자 우선 매수 신고할 수 있다. 공유자 우선 매수 신고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입찰표 대신 작성할 수 있고요. 입찰 보증금 대신 돌려받을 수 있고. 할 수 없는 것은 법률행위 대리를 업으라는 것, 즉 소송 대리는 안 됩니다. 소송 대리, 명도 소송, 배당이 소송, 항고 소송 대리는 할 수가 없습니다. 4번, 개업공개사는 매수신청 대리에 관하여 위임인으로부터 대법원 예규에서 정한 수수료 범위 안에서 소정의 수수료를 받는다. 여기서는 아직까지 수수료라고 하고 있고, 중개 수수료만 중개보수로 바뀌었어요. 맞습니다. 거기에 대법원 예규에서 정한 요율이 얼마예요? 대법원 예규에서 정한 요율이 상담 및 권리분석 수수료는 얼마입니까? 상담 및 권리분석 수수료, 상담 및 권리분석 수수료는 5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그게 어디냐면 64페이지에 있습니다. 64페이지 서브노트 64페이지 서브노트 64페이지에 보면은 맨 위에 상담 및 권리분석 수수료 50만원, 밑줄 친 것만 보시면 양가로 이번에 매수인이 된 경우에 감정가 1% 이하 또는 최저매각 가격의 1.5% 이하 중에서 낮은 것을 초과할 수 없다 하면 X죠. 둘 중에 높은 거 받아도 되죠. 여기는 높은 거 받아도 돼요. 근데 지금 높은 걸 받으면 안 된다는 게 뭐가 있나고요. 지금 상가 권리금, 현재 권리금하고 새로운 임차인이, 신규 임차인이 내려는 권리금 중에서 낮은 걸 초과할 수 없죠. 또 뭐가 있어요. 월차임 전환율, 주택은 1%가 아니라 1할, 즉 10% 또는 기준금리 4배 중에서 낮은 비율을 초과할 수 없다. 상가는 상가를 전세를 월세로 돌리는 경우에는 1할 2푼, 즉 12% 또는 기준금리 4.5배 중에서 낮은 비율을 초과할 수 없죠. 근데 여기는 지금 낮은 걸 초과할 수 없다 이런 말이 없기 때문에 높은 걸 받아도 된다. 합의만 된다면. 자, 그 다음에 매수인이 되지 못한 경우도 50만원, 맨 밑에 실비 30만원 받을 수 있는데, 실비는 원거리 출장비나 원거리 교통비는 받을 수 있는데 등기부 등본 비용이나 근거리 교통비는 받을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다른 학원에서 원거리 출장비 안에 원거리 교통비도 들어가지 않냐 묻던데, 제가 만든 게 아니고요. 그냥 이게 돼 있으니까 그대로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논리적으로 따지면 좀 불합리하긴 하죠. 출장비 안에 뭐 교통비도 포함될 수 있잖아요. 그렇지만 이렇게 입법화되어 있다고요. 제가 임의로 그냥 해석할 수가 없어요. 그냥 원거리 출장비, 원거리 교통비는 받을 수 있고 근거리 교통비나 등기부 등본 비용은 받을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개업공개사는 위기축에 의한 대리행위를 하는 경우에 매각장소 또는 집행법원에 직접 출석해야 됩니다. 개업공개사가 직접 출석해야 됩니다. 법인인 경우 대표자가 출석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반 임원이나 분사무소의 책임자나 소속공개사는 매수신청 대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매수신청 대리 실무교육을 받을 필요도
없습니다. 오직 개업공개사만 가능하고 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40번의 답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쉬었다 하겠습니다. 문제 빨리 좀 풀어보시기 바랍니다.